5년 하시면서 좀 변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요령. 노력을 하는 거고. 와, 이거 원래 없어도 여기 그 폐건물이었잖아. 아, 진짜 죽이지 않아? 이 긁기? 그때 지금 봐도 좋아. 이거요? 천천히 흐르고 싶은 건데 요즘 너무 또 그때도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데 세상이 빠른데 좀 천천히 가야 될 필요가 있어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 다 그리. 이거는 그때 형이 나레이션을 하자 그랬었나? 응. 이시 보고. 천천히 흐르고 싶은 그대여 북정으로 오라. 넙죽이 식당 앞 길가에 앉아 인스턴트 커피나 대낮 막걸리 한 잔에도 그대 더없이 느긋하고 때없이 행복하리니. 북정이 툭툭 어깨를 두드리는 황홀한 순간을 맛보려면 그대 천천히 흐르는 북정으로 오라. 그때 그래서 이 골목으로, 이것도 원래 없었던 건데. 아, 이쪽 위에가 집 엄청 생겼어요. 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없었어. 여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 사이드에서, 저거에서 찍고, 지미집 빌려서, 풀 지미집에서 띄워가지고 이걸 가운데 사이로 두고 좌우로 찍자고 그랬었어. 이게 뭐지? 이거. 뭐야? 계세요? 난 통통. 아, 여긴 되죠. 형이 가봐요. 나 서울 쪽. 20km. 안 되네. 갈 수 있지. 혼자 못하겠어. 빼빼까지는 힘들지. 빼빼는 안 되지. 아까도 머리도 안 될 것 같은데? 북쪽 마을의 밤은 일찍 찾아옵니다. 이거 옛날에 그 2000년대 초반에도 인터뷰하고 인터뷰 사진. 맨날 무슨 계단 이런 데에서 이렇게 뭐 하냐 또.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애통철학이기는 하지만 난 이런 게 좋아.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사실 길수리가 크나큰 도움이 되진 않아. 크나큰이 아니라 진짜 이만큼도 도움이 안 돼. 근데 그런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본적인 그냥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좀 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일들을 좀 해보자, 좋은 캠페인을 하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이제 계속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그때 우리 저기 그거 어디지? 절? 길상사. 길상사. 길상사 진짜 이쁜데. 그때가 아침 6시인가? 빨리 찍고 빨리 빠져야 돼서 그랬나? 아니요, 저희 찍을 게 많아서. 아, 그랬어? 세 편 찍는데 스태프 집합을 5시 했을걸요? 그랬나? 그때는 저도 진짜 열정 많아가지고 여기 답사 맨날 오고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영상이 약간 내추럴하게 나온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좋네, 영상이. 좋지 않아요? 전 이때 영상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맞아. 이런 거는 형 표정 되게 좋잖아요. 앉을 자리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빈자리가 생깁니다. 맑고 향기로운 길상사, 서울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네. 깨끗한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 이럴 때가 있었지. 가자. 큰길 앞두고 사람들이 저한테 왜 맨날 골목길을 찾아다니냐고.
골목길에서 오는 정서조성 어떤 지역뿐만이 아니라 골목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정서가 되게 좋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 길스토리 시민단체 대표로 산다라는 거에 되게 많이 치였어요. 착해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그런 거에 치여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밑바닥을 딱 친 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랑 착한 사람이랑은 완전히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사회에 그냥 어떤 유명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일원으로서 또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런 것들로 다른 방향으로 베풀 수 있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고.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고 해도 빨리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